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평균 연봉 1억 원에 정년까지 보장. 현대차가 10년 만에 기수직 채용을 열면서 취업 시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슈 시작합니다. 킹 산직 물음표인데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킹. 요즘 킹, 왕을 뜻하는 그 킹이잖아요. 요즘에는 네. 접두사로 써서 많은 유행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대단하다 정도의 의미의 접두사인데 거기에 생산직의 뒤에 두 글자 산직을 붙여서 킹산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이게 현대자동차 생산직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생자를 빼야 돼요? 네, 그, 킹산직? 그렇죠. 킹, 네. 접두사니까 알겠습니다. 네, 빼고선 하는데 이 평균 연봉이 거의 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생산직이요. 네. 이 정년 보장도 되고 네. 이게 어제부터 채용이 시작됐는데 접수 첫날인 어제 수만 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와, 연봉 1억 원? 그럼 이거는 킹봉이네요, 킹봉. 와, 근데 이 킹봉, 이것만 보면 진짜 킹산직이라 부를만 해요. 응용력이 뛰어나시네요. 킹봉. 처음 들어보는 단어긴 한데 네. 하여튼 너무 확 와닿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도성 기자가 설명한 부분에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이게 또 킹뿐만 아니라 신, 이 갓이라고 하잖아요.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붙여서 이제 기술직을 여기다 붙여서 갓수직 뭐 이런 말도 쓰고 있더라고요. 가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 쓰고 있어요. 어제 오전 9시에 기술직 채용 공고가 나가자마자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습니다. 이 접속 대기자만 한때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현대차 생산직 채용은 2013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이 채용 대상은 모두 400명이고 고졸 이상이면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 나이와 성별, 전공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무스펙 채용인데요. 제가 오늘 새벽에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그 시간대에도 뭐 한 350명? 꽤 많이 대기 중이더라고요. 취재차 들어가신 거죠? 아예 지원하진 않았어요.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예. 아니 아침에 계속 이 킹산직, 갓술직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도성 기자가 얘기한 숫자만 보더라도 400명을 뽑는데 수만 명이 몰린 네.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다들 너무 힘들다는 얘기 아닐까 싶어서 너무 짠네요. 한편으로는 이게 또 이제 좋은 일자리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요즘 채용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기아차 기술직 채용 때는 경쟁률이 500대 1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채용도 한 10만 명 이상이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 300명을 추가로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대차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뭐 채용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입장도 따로 또 냈더라고요. 네. 아무튼 또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직장에 뭐 잘 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죠. 네.